이른 새벽. 아직 식당 일이 익숙지 않은 최성진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광주에서 유통사업을 했던 그는 얼마 전 전혀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강제보다는 항상 저희 애기랑 같이 다니던 길, 같이 살던 집 그런 데서 사니까 저는 더 생각나고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쉬는 시간이나 손님 없을 시간 되면은 또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생업의 터전이었던 광주를 떠나온 건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전부 다 정리를 싹 했죠. 예. 근데 제 집사람은 싫어했어요. 이사 가는 것도 싫어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었는데 저희 집사람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예, 결정을 하고 내려오게 된 겁니다. 엄마는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아들 방부터 찾습니다. 이사를 와서도 진현이 방만은 생전 모습 그대로 꾸며놓았습니다. 어떤 아들로 기억을 하시나요? 애인 같은 아들이죠. 엄마 이쁘다. 엄마 사랑해요. 우리 애기하고 머리 이렇게 쓰다매주는 애인 같은 아들이죠. 든든했어요. 든든. 듬직하면서도 유난히 다정했던 아들. 밝고 장난기가 많던 진현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였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에 너무 집착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도 싸웠고. 그 이유를 그런 걸 알았다면 학교를 안 보내겠을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1년 여름, 한 고등학생의 죽음과 함께 충격적인 영상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야, 그거 말해 줘. 뭘 돌아간 적이야. 진현이가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 잔인한 폭행이 일어난 장소는 다른 곳도 아닌 학교였습니다. 10명의 피고인들이 학교에서 수시로 장난이라고 치부를 하면서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주짓수 기술로 기절하는지 지켜보면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단체 채팅방에 올려서 웃음거리를 삼고 여동생이나 여자친구를 언급하면서 음란한 말을 하고 춤을 추거나 빵을 사오거나 목마를 태우게 하고 같은 반 친구들이 다 같이 보는 앞에서 굉장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1년 6월 29일 학교에 간다고 나갔던 진현이는 결국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비극을 맞닥뜨린 부모. 아들과 작별 인사를 하던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문제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냥 아니길 바랬죠. 내 아들이 아니길 바라. 왜 저럴까라는 그런 생각. 길게도 못 봐요. 그냥 아주 잠깐 보고 왜 그랬을까? 왜? 근데 그거를 장난이라고 그 애들은 왜 말할까? 그 생각밖에는 안 들죠. 진현이는 떠나기 전 마지막 심경을 태블릿 PC에 남겼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써내려간 편지.
적절한 편지 속엔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1년 전 진현이에 대한 학교 폭력을 학교 측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때 1학년 때 그러니까 맞는 모습을 선생님이 봤어요. 학교 측에서 이거 진술서 적고 독자적으로 징계를 처리를 했더라고요. 연락도 없었어요. 학교 측에서요. 아마 그때 그런 상황만 우리 쪽에 알려줬다고 해도 아마 이런 결과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쩌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 가족들은 진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귀찮아하고 안 해줘요. 그냥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시간이 너무 힘들었고 그 상처가 큰데 그런 것까지 다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처음에 좀 많이 힘들었고요. 아들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서야 본격적인 경찰 수사와 교육청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학교는 왜 이미 1년 전에 학교 폭력 사건을 알고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일까? 이제 저희끼리 장난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에게는 안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그래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저기 강당 청소를 3일 동안 지키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 잘못된 부분이죠. 아,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안 이해했구나. 세밀하게 쳐다보지 못했구나. 우리가 할 말은 없죠. 학생이 그 죽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진현이가 세상을 떠나고 50일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뒤늦게 열렸습니다. 피해 학생 없이 열린 학폭위. 심의 결과 두 명은 퇴학, 두 명은 강제 전학, 한 명은 출석 정지, 다섯 명의 학생들에겐 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 재판도 이어졌습니다. 교복을 입고 출석한 피고인들. 1심에선 징역 장기 3년형 등 8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법정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얘들은 좀 그런 때리고 아니면 장난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잖아. 나이 어리니까 심한 장난을 폭력으로 볼 것인지 이게 문제도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다. 아, 친구들과 놀면서 충분히 그 정도 했다. 얘가 얘들이 죽지 않고 멋있었으면 아무런 문제 없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다시 아들의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손을 몇 개 꼽으시는 거예요? 진현이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하고 한자리에 모인 가족. 아빠도 자다가 막 울어요. 아니는 모르고. 자기는 모르죠. 미안하다, 미안해, 진현이가 떠난 지 1년 6개월. 가족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아빠. 선생님들이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그 애들을 좀 확실하게 봐주면 되는데 우리 아이는 그 어떤 기회도 없어요, 지금. 그 어떤 꿈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항상 저희는 6월 29일 날 갇혀 살아요. 고3 서진이는 일주일에 세 번씩 병원에 다닙니다. 중이염 때문에 다니는 이비인후과 외에도 순환기 내과, 내분비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받고 있습니다. 엄마는 서진이가 자꾸만 아픈 것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비인후과도 이비인후과지만 내과 쪽으로 이런 지금 뭐 부신의 혹이 생기는 우려라든지 혈압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막 고혈압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과 측에서도 원인을 저희가 물어봤을 때 강한 압박감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냐라고 반문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많이 보셨거든요. 그리고 이런 질병들이 지금 근래에 그 사건이 있은 뒤로 또 우연인지 모르기 때문에 발병을 했고.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건 1년 전 시험 기간. 사소한 장난이 발단이 되어 폭력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진이는 눈 주변이 찢어지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명백한 피해자라고 생각했다는 서진이. 그런데 상대 학생도 무릎을 맞았다며 학폭위 개최를 신청했습니다. 친구가 저는 앉아있는 상태였는데 제 눈을 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방어 자세 치아 이렇게 막 맞고 했는데 그 친구는 그 과정 중에 제가 발로 자기를 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방어 자세를 취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 그런데 심의위원들의 질문이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맞는데 가만히 그냥 맞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그랬을 거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겠죠. 딱히 제가 그 친구를 보복해서 때린 적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때린 거에 대한 기억은 없고 맞은 거에 대한 기억만 하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유도신문이잖아요. 너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야? 때리는 건 맞는데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누가 그렇게 맞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니?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결국 학폭위는 양측 모두에게 교내 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인정한 겁니다. 학폭위 처분 결과를 친구들도 모두 알게 되면서 학교 생활이 불편해졌다는 서진이. 심의 과정이 부당하다고 느낀 엄마는 이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폭위 결과가 통보된 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법원은 학폭위의 조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 측 학생이 맞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서진이의 정당 방위로 인정되며 학폭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잘못 파악했다는 것. 다시 열린 2차 학폭위에서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상대 학생의 폭행 사실만 인정된 겁니다. 그제야 비로소 피해자로 인정받은 서진이. 하지만 상처가 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막 떨면서 살아야 되나? 진짜 내가 왜 떨어야 되지? 그 친구가 막 당당하게 다니는 모습 보면 제가 뭔가 치가 떨린다고 해야 되나? 뭔가 막 이렇게 막 몸이 떨리고 사실 세상이 좀 뭔가 많이 불공평하다 생각했죠. 이게 항상 인터넷 기사만 보다 막 학폭 가해자, 피해자 막 이런 거 보다 제가 직접 겪으니까 이게 참 뭔가 피해자한테 좀 많이 불리한 그런 것 같아요. 1차 학폭위는 왜 이런 조치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 학생도 학생한
위원들한테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들의 회의 결과 신체폭력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치가 나갔던 거죠. 그런데 그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이 그러니까 이제 정당방위 이다라고 네.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는 그 판단을 받아들여서 행정 저희 이제 고쳐서 나간 게 되겠고요. 지금 청 차원에서도 이렇게 심의위원회 차원에서도 네. 오차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폭위의 구조적인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학폭위 위원은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변호사 아니면 학부모 뭐 의사 그리고 경찰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 위원분들이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서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학생들에 대해서 심의를 내리는 그 학폭위 구성위원을 보면 학부모 위원님들 대부분인 경우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는 부분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좀 아쉬운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폭위의 조치 결정은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는 조치 결정 통보서 1,183건을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학폭위 심의위원 경험이 있는 전문가 4명이 직접 분석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전문가들은 1,183건 중 235건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중 16%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학폭위 위원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소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가 된다 해서 피해 학생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조치를 내려주지 않는 경우 그리고 피해 학생으로서 거기 보호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를 인정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피해 학생은 대부분의 경우에 분리를 원하잖아요. 네. 그렇죠. 최소한 학급 교체 뭐 제일 바라는 거는 같은 네. 학교에도 있지 네. 않는 전학을 요구하는데 네. 제도에서는 그거를 따라주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이제 가해 학생 조치 중에 2호 조치를 받아야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 2호 조치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의 또 완전한 분리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고통을 이제 그 심의위 이후에 처분 이후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실제 그런 것들이 좀 견디기 힘들어서 피해 학생이 전학을 결국에는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완전히 분리되기 위해선 가해 학생의 최소 7호 이상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도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현실. 사실은 5년 그 거식증이 나왔더라고요. 여보세요? 나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잘했네. 너무 이제 배 든든하겠다. 뭐 먹었다는 얘기 들을 때 엄마가 제일 행복해.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는 준영이는 넉 달째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문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기다려주고 이제 숨이 안 쉬어지니까 공황장애가 오니까 숨이 안 쉬어져서 호흡 같이 해달라고 숫자 세달라고 1부터 30까지 세고 그렇게 학교 앞에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한 시간씩 있었어요. 학교를 못 들어가가지고 그런 날의 연속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구 두 명을 시켜서 팔 다리를 잡으라고 하고 저희 아이 성기를 밟고 당기고 이렇게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나서 성기가 너무 많이 부어올라서 본인이 막 밟히고 그런 괴롭힘을 당할 때 친구들이 많이 봤어요.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너무 수치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가 되게 병원 가는 것도 거부해서 갈 수가 없던 상황이고 상대방은 의도성이 없었고 현장에서 바로 사과했다고 제작진에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은 4호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고의성을 가지고 성기를 당긴 거는 맞지만 그냥 학생들과의 가벼운 장난이기 때문에 같은 반에서 생활하면서 좋게 해결하면 된다. 행정심판과 함께 엄마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가해 학생과 분리시켜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결국 행정심판 이후에야 학급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배속은 세부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학교폭력 대책심의원에서 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해 학생이 두려워 학교에 못 가는 동안 준영이의 심리 상태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벽에 소리가 들린다, 뭐 욕조에서 밑에 소리가 들린다, 불안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루에 8통 정도 와요, 전화가. 불안하니까 제발 전화 끊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전화기를 1시간이고 계속 해놔요.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심리치료는 모두 끝난 상태. 하지만 준영이는 요즘도 계속 우울감과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병원에선 회복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상담 치료가 16회 끝나서 더 이상 이제 보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려고 하면 진짜 청소년 아이들의 정신과는 지금 대기 잘하는 곳은 5년 뒤에 대기를 걸어야 되고 5년 뒤에 실제로 대기를 걸어놓은 상태예요. 지원되는 게 조금 많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고 하니까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전화드려서 누가 소개해주면 계속 전화통화해서 그분하고 상담하고 아이한테 맞는 상담치료소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쌍방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학폭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소홀해지거나 심지어 피해 가해 학생이 뒤바뀌는 경우까지 생겨나면서 학폭위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8살 한솔이가 등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한솔이의 옷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준 엄마. 어떻게 키라 그랬지? 아까 생각이 돌리다가 그러면 한 번 더 그럼 녹화가 되고 다시 끄고 그 아이들의 행동을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으니까 소형 카메라를 달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좀 달아서라도 그 아이들 행위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실. 1학년 한솔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솔이 엄마에 따르면 지난 11월 8일 동네 놀이터에서 한솔이와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3명 사이에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옆에 친구랑 같이 이렇게 줄 서 있다가 그 누나들이 저리 가, 저리 꺼져. 이 X야, 너 버섯머리 닮았네? 이러면서 아이 이제 외모적인 거를 비하하기 시작했고 나 안 가, 나 줄 서 있는데 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밀치기 시작하고 입을 틀어 막. 팔을 꺾고 또 이렇게 맞았다고.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아이 얘는 공포에 떨어가지고 막 땀에 젖으려고 있는데 그 세 명은 즐겁게 그네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 측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욕을 하거나 입을 맞고 팔을 꺾은 적이 없다는 것. 한솔이가 먼저 아이들 중 한 명을 때려 시작된 쌍방 폭행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한 CCTV 열람에 대해 한솔이 측이 협조하지 않았으며 상대 아이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솔이 측은 CCTV 열람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상대 측 아이들이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어떤 입장일까?
관련 학부모님들 입장이 이제 서로 상의하니까 그게 이제 어떤 학교에서의 화해 조정이 어려웠지요.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 종결로 처리가 안 되니까 이제 넘어간 거죠. 그게 이제 교육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 돼서 사실 학교에서 뭐 어떤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요. 지금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학폭위 참석 안내문에는 4명의 아이들이 모두 피해 학생이자 가해 학생으로 기재됐습니다. 학폭위가 처음인 한솔 엄마는 학부모들의 온라인 카페에 대응 방법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조언들, 한결같이 학교와 학폭위를 믿지 말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 수집에 나선 한솔 엄마. 사건 직후의 CCTV 사진부터 목격자들의 진술서까지. 요즘 한솔 엄마의 시간은 온통 학폭위에 집중돼 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심의라는 게 작은 법정 같은 거라고 하던데 듣기로만. 그렇다면은 학교에서 그동안에 한 달 넘게 계속 항의하고 뭐하고 찾아가서 얘기해보고 했는데 학교에서도 중재가 안 되는데 그 벽감 부딪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안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밖에 없죠. 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인터넷에 학교폭력을 검색해보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건 각종 로펌 광고들입니다.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전문성을 홍보하면서 변호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소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일까? 우리는 직접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제 학폭 사건을 각색했습니다. 중1 남학생 4명이 한 명의 학생을 괴롭히고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상황. 문구용 칼로 협박까지 한 비교적 가해 사실이 명백한 사건입니다. 먼저 상담 실장이 나옵니다. 우리 애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좀 사과를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형부는 무마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과를 하고 하는 건 맞지만 상대방이 이결로 가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다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적으로서 이거는 좀 방금은 꼭 하셔야 돼요. 사과를 맡겨주시면 일단 3일에 전담 팀이 구성이 돼요. 학폭 관련해서만 할 수 있는 전담 팀이 구성이 돼서 또 이제 형사 그 부장 검사 출신의 변호사님들이 이제 방향 설정이라든가 진술 지휘를 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학폭하고 형사 수사 단계까지 해서 440 이제 440으로 880을 안내해드리고. 또 다른 로펌. 이곳에선 가해 학생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재구성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거는 1대1 구도의 원래 싸움이었고 이제 세 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으로 때린 게 괴롭힌 게 아니라 1대1에서 서로 원래 장난식으로 일상적인 장난을 주고받다가 좀 우연적으로 친구들이 합세하고 우발적으로 이렇게 사건이 조금 더 심각하게 됐다 라는 식으로 여기는 또 우리만의 스토리를 같이 짜고 그게 이제 변호사의 역할이죠. 과거엔 주로 불륜을 캐던 흥신소들도 요즘은 학교폭력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학폭위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준다는 한 업체. 한 달에 몇 건 정도 의뢰를 받으시나요, 학폭 관련해서? 한 달에 이게 이제 뭐 월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한 15건, 20건 정도? 실제로 온라인 카페에선 학폭 사건으로 직접 흥신소를 이용해본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업체의 주력 분야는 디지털 포렌식.
휴대폰에서 지워진 중요한 증거들을 복원시켜준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의 단체 톡방이라든지 페이스북 보이스톡, 그다음에 DM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내에서 이제 뭐 험담을 많이 하고 따돌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명예훼손적인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또 이제 포렌식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뭐 300에서 400. 뭐, 네.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5,600, 네, 이 정도도 있고요. 자녀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의심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서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미행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번 달 사건이에요. 2주 전에. 이제 아버님이 네. 의뢰했던 사건인 거고요. 이제 아버님 저희한테 정보를 준 거예요. 아들이 어디 집에서 그리고 몇 시에 학교를 뭐 등교를 한다 한 거고, 저희가 시간 맞춰가지고 현장 나간 거고요. 편의점에 가가지고 군것질 거리를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대상자하고 친구들이 잘 어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분께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거를 실시간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요. 의뢰자분한테 전달드리고. 법의 경계를 넘어선 위험해 보이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삼촌 같은 어른들이 동원돼 가해 학생에게 겁을 준다는 이른바 삼촌 서비스. 광고는 사실일까? 가해자들 몇 명이죠 혹시? 한 3, 4명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네. 어때 보면 미성년자 건들면 가중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일주일에 동행하는 데는 비용이 250만 원이고요. 네. 이제 뭐 폭력을 원하신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도 사람을 불러다 써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 명당 뭐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는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외부에서 약속을 잡는 업체. 그들은 먼저 이른바 삼촌들의 사진부터 보여줍니다. 저희 직원이 조금 뭐 호리호리하거나 그런 애들은 배치는 안 할 거예요. 이런 직원들이 배치해야 될 거예요. 문신 좀 있고 덩치도 있고 어느 정도 말빨도 조금 있고. 저희 직원이 가서 자꾸 때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랬을 경우 나중에 이제 뭐 이제 경찰서까지 넘어갔다 그럼 얘네들 합의금 줄 생각까지도 이제 선생님들 네,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많이들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담도 나오는 거죠. 저 역시 왜 경험을 말을 해드려야 되니까. 경험을 토대로 결과가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폭위에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업체.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직원이 한번 대동이 되면 학폭위를 한번 더 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학폭위를 다시? 응. 똑같은 사안으로요? 그럴 경우 제가 참관을 할 거예요, 저희 직원도.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너네 이 일이 이딴 식으로 하면 나 교육청 민원 제기 넣을 거다. 교육청이 가장 세요. 그럼 너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 교장, 교감 맨발로 뛰어나올 겁니다. 피해자는 학폭위가 진실을 찾고 처벌을 내리는 검사나 판사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가해자는 학폭위가 자신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학폭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폭위. 그런데 중립을 지키고 객관적으로 잘잘못을 가리는 동안 교육은 사라지고 재판만이 남았습니다.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서 객관성과 전문성은 물론 중요합니다. 잘잘못을 증거로 가리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기능이 결코 강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성인이 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극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론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욱 잔혹하기도 합니다. 치유되지 못한 어떤 학폭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남기고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수지에 빠뜨리고 땅속에 묻고 머리 위로 음료수를 붓습니다.
수치심과 모욕감에 선배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에 물을 붓고 대걸레로 닦아내고 췌장이 거의 절단돼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에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학창시절 끔찍한 폭력을 경험했던 아이가 성인이 됐습니다. 지금도 학교 주변을 지날 때면 학창시절이 떠올라 괴롭다는 30살의 석주 씨.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때 제가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뭐 자살하겠다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선생님이 이러는 거를 아, 보는 거 아니까 그냥 좀 티가 안 나게 싸대기 머리 좀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한 적도 있었지만 학교도 선생님도 그를 지켜주진 못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괴롭힘을 좀 심하게 당해서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털어놨어요, 사실은. 그 학년 그때뿐이었어요. 아무래도 학년이 바뀌고 담임선생님이 바뀌니까 다시 제자리로 다시 원위치로. 괴롭히고 하는 게? 네.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늘 대인관계를 맺는 게 가장 어려웠다는 석주 씨.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도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 설렁탕 하나 주세요. 네네. 어렵게 취업한 장애인 복지시설. 하지만 얼마 못 가 폭행 사건으로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그가 가해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막 다른 장애인들이 저를 좀 만만하게 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신발을 신기려 하면 장애인이 저를 이렇게 뺨을 때려서 막 안경이 내리쳐진 적도 있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저도 모르게 큰 실수를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폭력의 피해자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그것은 폭력의 피해자가 바로 자기를 괴롭혔던 가해자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응어리가 충분히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괴롭혔던 일을 남에게 또 버리는 것입니다. 25살의 이재준 씨. 그도 학교폭력 생존자입니다. 학창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가해자들을 증오하며 보냈습니다. 중학생 때는 제 꿈이 살인청부업자였어요. 나쁜 애들 죽이는? 걔네들만 없으면 되잖아요. 집에서 칼 던지고 그랬었는데 결국엔 못했어요. 진짜 되려고 했어요. 꿈이었어요. 진짜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유난히 작고 몸이 약했다는 어린 시절. 학교 폭력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돼서 자그마치 9년간 계속됐다고 합니다. 현관문 있잖아. 거기 계단이 있단 말이야. 뒤에서 갑자기 밀어가지고 그대로 떨어졌던 기억. 5명한테 뒤뜰에서 맞았던 기억. 밟힌 거, 목 조르기, 초크 당한 거. 실수가 너무 많아요. 졸업 후 괴롭히는 아이들은 사라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재준 씨. 그는 결국 세상과의 문을 닫고 고시원 작은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여기 안에서 뺑뺑 돌아다녀요. 이 안에서. 여기서 집권을 한 거죠. 연락 다 끊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때 거의 포기 상태였어가지고. 사람하고 눈도 못 맞추셨어요, 그때.
공포의 대상인 사람은 그냥 저한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왔었어요. 2020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 2개월의 시간을 바로 이 방에서 보냈습니다. 2, 3일에 한 번 근처 편의점에 가서 연명할 끼니를 사오는 것이 외출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머리가 덥수룩하고 수염도 있고 나인지 못 알아볼 정도? 처음엔 그러면 그 뭐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구독사 같은 거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왠지 내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석 달 전이었던 지난해 10월 4일, 그는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용기였습니다. 직장에 취직도 했습니다. 아침에 한 5시, 6시 사이에 일어나셔서 그러면 뭐 출근 준비하신 건가요? 예. 여전히 폭력의 기억과 싸우며 사람들과 조금씩 어울려 살아가는 연습 중인 재준 씨. 오랜 시간 멈춰있던 그의 시간이 비로소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어야죠. 이대로 죽거나 아니면 계속 살거나. 이거 간단한 질문이 여기서 살기를 선택한 거죠. 25살에 새로 시작한 거죠, 정말. 이제 진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